안녕하십니까, 셰퍼리입니다. 이게 무슨 차인지 알죠? 알아요. 뭐예요? GV70인데 전기차죠. 그렇죠, 피카츄죠.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. 그럼 우리 다음엔 뭘 사야 될까? 이제는 전기차 시대 아닐까.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을 살까 전기차를 살까 요즘에 이제 계속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게 뭐가 미쳤어요? 기름값! 저 어제 기름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. 7만 원을 넣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가 늘어나. GV80 가솔린이. 참고하세요, 여러분. 내 주식하고 코인은 안 오르는데 기름값만 올라? 이 기름에 투자를 했어야 되나? 야, 이제 저도 전기차를 가야 되나? 솔직히 늘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근데 그때 마침 괜찮고 가오도 좀 살릴 수 있고 전기차 뭐가 있을까 보던 중에 GV70이 딱 나온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촬영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직 거기는 이제 7,800만 원부터 시작가로 나오는데 제가 일단 제 입맛대로 옵션 한번 넣어봤어요. 옵션가만 1,200 추가가 되더라고. 그러면 GV70이 8,500. 어때요? 살만할까? 8,500? 후달달? 이렇게 후달달? 어때? 후달달이 아니야? 후달달? 이 기대치가 있잖아요. GV70 국산 전기차를 거의 8,500돈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? 그걸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. 진짜 제가 그냥 리뷰하는 게 아니고요. 이제 좀 전기차로 가야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실구매 욕구를 가지고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디자인은 이미 리뷰를 많이 했으니까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는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. 일로 와봐요. 이게 리버스 G 매트릭스 그릴이라고 하는데 뭐 이걸 보고 그래 그냥 뭐 입체적이네, 마름모꼴 형들이 잘 모여있네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다가도 깜짝 놀랐잖아요. 피라미드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탁 돌 밀면은 비밀의 공간이 열리잖아. 봐봐, 여기 있지? 여기에 충전구가 있어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신기하지? 우와. 여기 충전기가 400이랑 800V 다 대응 가능한 이제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? 이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. 350kW급에서는 거의 18분 만에 배터리 10%에서 80%까지 된대. 오. 우리가 제일 전기차 살 때 짜증나는 게 뭐야? 고민하는 게. 충전이 귀찮아요. 귀찮. 언제 기다려요? 이런 거지. 주유소는 내가 갈 때마다 갈 수 있어. 돈만 있으면. 근데 졸라 비싸. 이제 못 가. 근데 얘는 이제 충전에 대한 그 귀찮음과 언제 충전돼? 남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충전된다고 하는데 저는 원샷 하거든요. 원샷 딱 하고 출발해야 되는데 이제 9분 남았어. 충전이 빠르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니까. 아, 요즘에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진짜 전기차 가야 되나? 아, 조금 끌리긴 끌리지. 그리고 이제 딱 닿는 순간 어따? 어따요? 와, 진짜 깔끔하다. 진짜 모르겠지. 아, 그리고 이제 이미 다른 디자인은 우리가 다 이미 찍었잖아. 초간지를 하나 얘기해주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도 20인치거든? 우리 GV80도 20인치야. 근데 간지가 다르지. 우리 그 GV80 20인치는 뭔가 애가 조금 살짝 덜 떨어진 느낌이거든? 근데 얘는 얘가 되게 똘똘하고 꽉 찬 느낌이지 않아? 한번 이렇게 꺾어줬네. 네. 이게 이제 20인치 옵션이 들어간 건데 기본적으로 19인치에다가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요. 이 미쉐린 그 캐릭터 알죠? 마시멜로 캐릭터. 마시멜로. 광고 하나 주십시오. 그리고 거기다가 70만원 추가하면 요거 이제 20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이 들어가거든요. 저는 이 뭐 휠 디자인보다 차를 오래 운행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. 어떤 거? 아, 브레이크가 좋아야 된다. 브레이크. 나도. 여기 4P 브레이크가 들어가요. 휠 들어가는 옵션 70만원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20인치 좀 필수 옵션 같아요. 하지만 전기차는 휠 크기가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줄는 거야, 이제. 그래서 가성비냐, 멋이냐. 근데 우리는 멋으로 살지 않나요? 그치? 가성비 필요 없잖아. 가난해도 찢어진 청바지. 뭔 소리냐, 이거? 아, 잠깐만. 그러면은 4인 추가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? 우리 PD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. 뭐지? 개머리 되는 이유. 공짜. 감사합니다. 4륜 기본이에요, 여러분들. 1륜, 4륜 이런 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1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떡하죠? 오토바이 타야지. 1륜 차 있잖아, 오토바이. 내가 제네시스 오너로서 얘기하지. 뭐죠? 좀 뭐 쪘어? 필수로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 있다고. 진짜 가성비. 아, 가성비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된다. 일단 실내 그 시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. 요 GV70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만 넣어도 돼요. 안에 디자인이랑 이런 건 다 똑같고 보시면 여기 봐봐요. 여기에 이제 190만원짜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넣으면 무드램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예요. 2를 넣으면 23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무드램프가 들어가요. 이건 지금 안 들어간 거고? 다 들어간 거지. 왜냐, 이 시승차를 줄 때는 항상 풀옵션을 주니까. 그래서 그 40만원 차이로 여기 불빛을 느낄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하면 돼. 근데 웬만하면 하잖아. 저 같아도 무조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얘 무조건 필수예요. 렉시콘 오디오도 필수예요. 진짜 음질이 달라. 이거 필수지. 필수. 타보니까. 필수. 응. 음악 들을 때. 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 다 이제 친환경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. 그쵸, 환경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. 응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요 천장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친환경 소재인 페트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천장을 다 덮었다 그래요, 이게. 응. 내가 진짜 좀 깜짝 놀란 거는 나는 항상 제일 부러웠던 게 이런 SUV들. 이런 것들.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. 와. 다 열리지 마. 다 열리지 마.
이러지 마. 근데 신기한 게 이 버튼 두 개 뭐예요? 아 이거 보면은 드라이브 온리 있지. 왜냐면 전기차는 배터리로 계속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기를 아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나 혼자 운전해. 그럴 때 이 운전석 쪽만 이제 바람이 나오거나 히터가 나오거나 할 수 있는 거야. 운전석 쪽만 이렇게. 다른 데는 전기를 아끼는 거지.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?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사우나에 가고 싶어. 근데 사우나에 가기 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. 그럴 때 이 차 안에서 사우나를 즐기는 거지. 열탕 보이지? 열탕? 그건 아니고 얘를 누르면 이제 히터를 키고 끌 수가 있는 거야. 전기 히터 같이. 별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대.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좀 좋아해. 컵홀더하고 수납 공간하고 구별된 공간이 있지. 아 깔끔하다. 그러니까 BM 같은 경우는 컵 넣으면 물건 못 빼는 게 좀 그랬거든. 네.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된 공간이 있는 게 좀 좋고요. 단점은 여기가 너무 깊어요.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물건 작은 거 깊이 들어가지. 그러면은 나처럼 손이 얇고 길지 않으면은 뭐 찾기가 힘들어. 그리고 이제 여기 제네시스 최초로 비포장도로 특히 오프로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모드가 들어갔어요. 이렇게 넣으면 드라이브 모드잖아. 이렇게 하면 터레인 모드로 바뀌어서 여기를 봐봐요. 눈길. 우리나라 눈 오면 쥐약이잖아. 살인에다 눈길 모드까지 하고 다니는 거지. 샌드, 모래. 이런 식으로 이런 모드가 다 들어갔어요. 이 전기차를 타고 그런 지역도 한번 가봐라. 제네시스 최초라고 합니다. 우리 피디님, 내가 차 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? 뒷좌석이 다락방 갔냐 안 갔냐. 내가 탈 건 아니지만 항상 이게 걸리더라고요. 그래도 다행히 요 썬블라이드랑 이런 거는 이제 2열 컴포트 옵션 넣으면 다 들어가 있는데 아 허리 각도가 너무 섰지. 하지만 내가 14도까지 누워져요. 한번 누워봐. 14도. 이 정도까지. 그래서 방금 GV80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작다고 생각했잖아. 진짜 패밀리카를 생각하는 분들도 요 정도 크기도 괜찮아. 왜냐면은 그리고 저같이 출퇴근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. 출퇴근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? 맞아.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이거? 아 좀 갈등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옵션 넣으니까 8,500이 나왔단 말이야. 이거 풀옵션 넣으면은 거의 9,000에 가까워요 차가. GV80보다 비싼 거잖아. 그치. GV80도 이제 옵션 넣으면 더 비싸지긴 하지만. 아, 그래? 그래서 저는 이 뒷좌석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이 정도면. 제가 또 구매 목록에 있는 차다 보니까, 또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. 그냥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골프 치러 갈 때, 이제 골프백도 좀 쉽게 실리고, 여기에 골프 가방도 좀 넣어야 되고, 평상시 카메라 가방도 넣고 다녀야 되고,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트렁크 공간을 봐요. 혼자 타고 다니는데 더럽게 많이 봐. 근데 이 정도 공간이면 가능할 것 같지? 일단은 백 하나 싣고 요 정도면 혼자 타고 다니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이제 지루한 시간 끝. 얘는 진짜 솔직히 운전하러 왔잖아. 나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얼마나 조용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. 얼마나 조용한지? 평상시에도 저한테 그렇게 닥치라 그래. 조용해라 닥치라. 예, 귀 아프다고. 뒷모습도 진짜 똑같다.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전기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. 그런데 이제 요거 보면 아는 거야. 이제 배기구는 사라지고 요리 무슨 이제 등 같은 것만 하나 딱 들어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요게 있으면 아 전기차구나. 근데 얘가 좀 너무 어색해요. 여기 차라리 그 배기구 있을 때가 뒷모습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저기 뭔가 램프처럼 생겼는데 불이 들어가? 아 여기서? 언제 들어와? 내가 항상 시험 공부를 하면은 내 공부 안 한 것들이 나오더라고. 그렇게 빵점을 맞았습니다. 그럼 이 전기차는 몇 킬로야? 60킬로가 넘으면 문이 잠겨. 난 안 넘어. 야 60킬로 안 넘는다고? 응. 멍치지 마. 아 진짜 안 넘어. 벌써 문 잠겼는걸? 문이 왜 잠겨? 장단이고 일단은 77.4kWh로 충전을 하면은 400km까지 갈 수가 있어. 400km 정도면 괜찮지 않아? 괜찮지. 내가 지금 제일 써보고 싶은 게 이거야. 안 보이지? 이거 부스터 모드. 이거 옛날에 우리 GV60 탈 때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지. 그때 막 으아 이러고 달렸어. 거의 놀이기구 수준. 제로백이 4.8초가 나오는데 이 부스터 모드 쓰면 4.2초까지 나오는데 그럼 거의 이제 테슬라 밑에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? 가속력으로는? 이제 앞뒤 바퀴마다 이게 마력이 다 있거든 따로. 그러니까 마력으로 환산하면 이게 430마력이니까 졸라 빠른 거지. 아 내가 출퇴근만 할 때 이 정도 마력이 필요한 게 있을까 싶기는 한데 또 빠르면 좋잖아요. 그리고 이 부스터 모드 쓰면 480마력까지 올라가. 그럼 부스터 모드 쓰고 맨날 출퇴근하는 거지. 꽉꽉 막힌 도로를. 이 차는 진짜 조용하긴 조용한 거 같아. 아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원래 조용하잖아. 전기차 같은 경우 보통 회생 제동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아까 지금 코피 브레이크 같이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들은 녹이 엄청 쌓여요. 우리는 녹 쌓인 거 못 봤지? 1P라서 1P라서 쌓인 걸 못 봤겠지만 이렇게 4P 같은 경우는 녹이 많이 쌓이는데 이게 이제 녹 제거하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소음 제거 기술이 또 다 들어갔대 여기에.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거기서 좀 조용한 거고 원래 기본 그 좋은 브레이크들 보면 끼익끼익 소리 나잖아. 근데 이 차 그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.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무 소리가 안 나. 이 GV70에
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이라는 게 딱 들어갔어요.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가 들어가 있는데, 일단 전방에 이 앞에 가속도 센서가, 이 차체 앞쪽에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. 요거랑 이 또 카메라가 노면을 읽어. 그래서 이 노면을 통해서 이제 또 진동을 또 측정을 해. 아,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걸러준다고? 제거해준다고? 그리고 또 뒤쪽에 있는 마이크가 또 소음을 측정을 해. 뭐야, 왜 이렇게 똑똑해? 몰라. 그렇대. 요즘 컴퓨터 만드나 봐. 그렇대.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운전석에 있는 그 스피커 위치 있잖아. 소음 상세 음파를 내보내가지고 이제 정숙성이 극대화가 되는 거고 피로도가 상세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비싼 거구나. 얘가 필요하겠어. 얘가 필요하겠어. 나 피로도 줄여줄래다가 일단은 조용하게 하려는데 진짜 최선을 다한 것 같아. 자, 이제 또 이 스피드감을 또 즐겨볼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? 스포츠. 자, 가볼게요. 일단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아직 머리 뒤통수 치는 맛은 없지? 네, 아직은. 우리가 너무나 S클래스에 길들여져 있잖아. 승차감 어떤 것 같아? 승차감? 불편하지 않았는데 지금 타봤을 때? 근데 편하지도 않지. 근데 안 편한 것도 아니고 프리뷰 ECS라고 일렉트로니컬 컨트롤 서스펜션이라고 또 들어갔어요, 이게. 전방 카메라가 노면을 읽고 이 내비게이션에 딱 지도까지 한 방에 읽어가지고 그게 이제 서스펜션 감쇄력을 바꿔줘가지고 승차감 좀 좋게 해준다고는 하는데, 내가 보기에는 제일 승차감에 중요한 거는 시트 같아. 그러니까 이래 모든 내용이 들어왔지만 이게 막 몸에서 체감은 안 되지 잘. 제 허리가 보통 보증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. 내가 괜찮으면 진짜 남들은 다 괜찮은 차다. 알지? 내가 아파도 남들은 괜찮을 수 있다. 이걸 아셔야 됩니다. 제가 워낙 허리가 예민해가지고. 국산 전기차들은 요 패드시프트로 그 회생제동 조절을 다 하잖아. 지금 풀파워로 해놓은 거거든? 어때? 이렇게 하면 멀미 날 것 같지? 그래서 나는 이거 전기차 탈 때 무조건 그냥 내연기관차 같이 이 마이너스를 다 땡겨놔요.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그냥 갈 수 있게. 나 운전자인데도 토할 것 같아. 자, 이제 부스터 모드를 한번 밟아볼게요. 지브60 때 그 미쳤다는 아니지? 자, 여기 부스터 모드를 눌러볼게요. 어때? 아까 물어봤지만 GV60이 가속감은 훨씬 세네요. 그 사운드 어떤 것 같아요? 방금 했던 게 이제 기본 이제 전기차 소리. 근데 우주선 소리 났고 지금은. 자, 방금 우주선 소리 한번 느껴볼게요. 자, 4.2초 부스터. 이건 우주선 소리. 그리고 요거 엔진 소리 한번 내볼게요. 네, 이건 엔진이야. 어때? 좀 내연기관차 타는 느낌 나야? 스포츠카? 이 모터는 그냥 진짜 누가 봐도 전기차 소리고, 아까 요 퓨처 요거는 영화 소리네. CGV네. 그래서 GV70? CGV70? CGV에서 광고 하나 또 들어가. 쓸데없는 소리? 저 지금 주행을 끝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뭐? 허리가 어떤지.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허리가 난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해볼게. 내가 허리가 아프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 운전했잖아요. 여러분,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운전했거든요. 완전 편하지는 않은데. 편하지도 않지. 안 아프다, 허리는. 나도 그랬어. 왜냐면 내가 테슬라 타고 나서부터 전기차는 다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. 여러분, 요거 승차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구매 목록? 근데 너무 비싼가? 예전에는 이제 어떤 차를 사지? 어떤 메이커를 사지? 이런 게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최대 큰 고민이 내연기관이냐 전기차냐에, 어떤 차를 사든지 지금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무관한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. 전기차냐 내연기관이냐. 요즘 너무나 이제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이 대세를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, 과연 이 귀차니즘 막 충전을 하고 집밥 먹이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지. 여러분,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. 전 뭘 사야 됩니까? 오늘 제 GV70 너무 재밌게 탔고, 제네시스 전기차들도 지금 일단 구매 목록에 올라와 있고요. 일단 테슬라도 있고, 일단 내연기관 차들도 있고. 미치겠다, 돈만 없다. 욕심을 좀 버려봐.